본인은요, 네. 본인은 네.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본인은 혼자 살 팔자는 못 돼. 1분 정도 못 했죠. 아, 네, 못 했어요. 네. 이혼 언제 하셨어요? 10년 됐어요. 근데 그때는 본인의 운이, 우리가 대운이라고 그러거든. 10년 운이 들어오는데, 네. 본인 지금 40대인데 30대 때는 운이 별로 좋지 않은 운이 한 10년 흘렀을 거야. 맞아요. 이혼하고 나서 뭐 이렇게 해봐도 뭐 별일 없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대운이, 운이 바뀌었어. 이제 40대 들어오면서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 좀 뭐 다 잘 돼요. 일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좀 그럴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본인 남자들이 들어와. 본인 하는 일도 잘 되겠지만. 그러니까 왜 갑자기 왜 그런데요? 여태까지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줄줄이 따라 들어와. 본인한테는. 그게 보이세요? 그게 보여갖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금 남자 한둘 아닌데 지금 그것 때문에 왔잖아요. 써봐요. 남자 이름. 주소랑, 아니 주소는 필요 없고 참. 네. 남자 이름하고 생년. 네. 월일까지 모르면 네, 생년만 네. 넣어도 돼. 아, 그래요? 예. 몇 명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 고민하고 있는 사람. 저기, 그니까 그게, 아유, 참. 그게, 아유, 그게, 아유, 원래 남편이 갑자기 와가지고 다시 합하자고. 그때 엄청 좀 그랬어요, 어쨌든. 근데 뭐, 돈도 좀 벌었다고 하면서 다시 합하자고 하고. 원래, 그리고, 그니까 A, B, C 합시다. 네네. 자, 이게 순서대로. 네. 자, A.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친해진 사람이 그 A는, A예요, 그 A예요. 네. A는 언니가 마음에 들어 하는데. 맞아요. 돈이 없어. 없어요. 너무. 잠자리도 없어. 마음에 들고. 네. 마음 씀씀이도 좋고. 잠자리도 한데, 너무 좋죠. 여기는 마음에 들고. 근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요. B는 돈은 많아. 돈은 많은데 전혀 잠자리에 대한 관심조차가 없어. 일만 잘해. 일만 잘해. 일만 잘해. 그러니까 근데 C는 이게 예, 원래 저 전 남편이에요. 돈도 좀 벌어오고 사람이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언니는 그러면 이 중에서 언니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누구예요? 아우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A가 좋긴 좋지. 아무래도 좀 이제 마음도 착하고. 근데 돈이 너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걱정,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10년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까 또 뭐, 솔직히 뭐 잠깐 만나면 뭐, 연애할 때나 좋지 뭐. 그게 항상 또 좋은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나는 돈이 그렇게 또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 중에서 말하기는. 예. 이 셋 중에 누굴 택하냐. 그러면 A를 택하래. 왜냐면 네. A는 얼마든지 내가 재수문을 열어줄 수가 있어. 본인이랑 같이 살면서 재수문을 열어주면 돈을 벌게끔 가능한데 이 B 같은 경우는 잠자리가 안 되잖아. 돈이 많으면 뭐해? 돈이 많으면 뭐해? 뭐하고 사다 매겨도 안 되고 오만 난리를 지겨도 안 되는데. 맞아요. 전혀 관심이 없잖아. 돈만 있으면 뭐하겠어?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은 빠스로 안 벗어. 한마디로. 왜 여자를 만나는지 모르겠어. 좋다고 하면서 하는데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냥 혼자 살지. 그치.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 그리고 C는 이 사람은 일시적이야. 아 진짜? 이 성향이 이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은 잘 된다 하는데 이 사람은요. 헐. 이 사람 본인 살아봐서 알잖아. 그 재산 그거 계속 가져가겠어? 덜어먹을 것 같아. 그런 진짜? 식으로 보이니까 우리 할머니는 A를 선택해서 본인이 잘 공을 들이고 그러면 이 사람 다 완벽하잖아. 마음 좋아.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잠자리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돈 좋아. 조금 모자라는 건 재수는 열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아 그게 그래서 제가 하는 일, 그거 하는 그러려고 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본인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돈도 걱정 없고 진짜요? 늦게까지. 그러면 그래요. A를 선택해서 그래갖고 잘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빌어서 그래서 가시면 별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없어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꼭 A를 선택하시고 네네. 두 분이서 잘 되시면 궁합 보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